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잘 잤습니까? 아멘. 네. 11절에 그레네인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레네인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중 16개 도시에서 우리가 각 우리의 말로 각 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 그 제목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철이 지금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해가지고 유대적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죠. 성령을 약속하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바람이 집안에 불고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저 위에 임하더니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2장 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일 말하는 과연 뭐냐라는 큰일 말함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그냥 어디로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예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의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가진 임무여 사명이여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무슨 기사와 이적이 있든지 무슨 말씀과 교훈이 있든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도 너희가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 세례를 준다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그 나라 사람인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수가 많아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졌더라.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오셨으니 이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한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시위를 하려고 오셨고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 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큰일이니까 큰일인가?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인데요. 그 구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나라에 그냥 하나님께서 왕 되시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큰 신약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그 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기독교를 세우러 온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러 온 것도 아니고 뭘 세우러 오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러 오셨어요. 헤 바실레이아 둑대우. 바실레이아가 뭐냐 왕국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라는 이름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다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자세히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능력에만 치중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의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고 그 성령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참다운 증인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같이 보는 거고 같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고 그것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받으면 방언 나서 내 원하는 바 기도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일들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 해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마지막 유언으로 귀하게 여기신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맥과 문단을 보고 그 장을 봐도 그 분명하게 그들이 큰일한 큰일 말하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국어 배운 거 한 다시 물러야 돼요. 성령이 아니라도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라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정말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성령에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하는 데 그치지 않냐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로 주의를 축원합니다. 네.